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입니다.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상황이 되는데, 이제 감사의 선물을 할 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감사한 선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건 뭐냐면, 뭐, 항상 그 바이크 포토를 후원해 주고 했던 그런 옷 몇 곳이 있는데, 뭐, 로드블리스, 1킬로 커피, 한국 자전거 정비협회, 뭐, 블랙야크, 뭐 이런 데가 있어요. 근데 선물을 하기에는 가장 대중적으로 주변에 해주기 딱 좋은 게 뭐냐면, 자, 1킬로 커피 기프트 세트입니다. 자, 신형이고요. 이게 A세트, B세트가 있는데, 금액은 대략 28,000원 정도 해요. 자, 박스를 열어보면, 짜잔!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대략 그 8가지의 맛이 되어 있으면서, 원래 보통 그 1킬로 커피 같은 경우는 보통 1킬로 단위로 팔다가 최근에는 지금 300g 단위도 팔고 하는데 330g인가 이렇게 팔아요. 근데 그렇게 이제 분쇄를 해 먹거나 이제 분쇄한 상태로 받거나 그런데, 요거는 이제 드립백이에요. 드립백. 뭐 제가 가끔 영상이나 이런 데 뭐 산에 갔을 때 따라 먹는 그 드립백인데, 드립백이 8가지 맛이 있어요. 그 각각 뭐 맛을 보거나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, 이런 선물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시적으로 제가 좋은 생각몰 그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할 생각입니다. 선물을 하고 싶은 분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하면 그쪽에다 뭐 보내드리는 형태로, 뭐 사과 세트 뭐 이런 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, 커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물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면 1킬로 커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서 그렇게 주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석 명절이 다 뭐 가까이 와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뭐 이런 선물 하나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서로 부담 없고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1킬로 커피 추석 선물 한번 추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감사합니다.